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안 돼요? 한 번만.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. 근데 어차피 나는 이 간질을 잘안 넘어가. 전적이 있지 않으면. 원래 나는 남자친구를 사귀어도 남자친구 한번 바람을 폈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걸 의심하는데, 뭐지? 사람 대할 때도 한번 실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막 그랬어? 이렇게 하면은, 아, 진짜? 맞아. 걔 나한테도 그랬었는데. 이렇게 되는데, 그거 아니면은, 안 그래요.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건 믿지 않아요. 내가 하는 근데 만약에 진짜 막 그런 걸 봤어. 막 딴바에 막 쓰고 다녀. 근데 누가 막 중계를 해. 그러면 아, 또 그러고 있구나.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은 나는 믿지도 않고 안 들었는데 나는 내가 직접 봐야 돼.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아요. 내가 니랑 외주가 미친놈아. 난 남자친구 사귀어서 뜨거운 밤도 맨날 보내고 애기도 만들고 지금 시끄럽게 살 건데 왜 너랑 죽어요? 저는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다 없어졌어. 살아야 될것 같아요. 어떻게든 이 안에서 숨 쉬는 방법을 깨우치고 애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 거야. 응. 뜨밤. 난 이제 안 죽고 싶은데요? 살고 싶은데? 아니야, 뭘 자살해. 그 몸뚱아리로 나가서 돈 벌면 되지. 자살하지 마. 은근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겨요. 나도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은데, 뭔가. 근데 버티다 보면은 좋은 일도 가끔 생기던데? 좀만 버텨봐. 근데 이게 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겼다가 또 다시 안 좋은 일도 생겼다가 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숨 막히고 또 이게 반복인데? 또 그러다가 또 좋은 일도 생기지 않을까? 걱정하지 마봐. 열심히 하면 뭐랬지? 기적이 줄 사람이? 기적을 줄 사람이? 보기에도 와, 쟤 진짜 열심히 한다 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은 기적이 생긴댔어요.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기적을 준대. 오오 열심히 해봐요. 아니요, 저 김치인데 자꾸 인성 좋은 김치가 되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김치를 내려놓고 막 맹숭맹숭해지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. 인성 좋은 김치가 되고 싶었는데 자꾸 이분들이 1등 만들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유도도 막 제대로 못하겠고 미안해서 막. 근데 난 별풍선 유도할 때가 제일 반짝반짝 빛나고 제일 멋있는데. 별풍선 김치 들고 막 헛소리할 때가 제일 멋있는데. 인성만 고칠라 했는데 김치도 못 들겠어요. 유도하면 자꾸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말도 못 하겠고.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자꾸 별풍선이라고 하는데 유도도 못하는 별풍선이 어딨어.